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독일 뿐인 것 같습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13. 돌격병이 출발합니다. 돌격병 하나가 고블린 오두막을 공격해서 데미지를 입었고 파이어볼로 연속된 공격을 통해서 고블린 오두막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사가 다리를 건너오고 있고 발키리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박쥐가 오고 있습니다. 마법사로 박쥐를 정리하고 예전탑이 나왔습니다. 예전탑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사용한 파이어볼은 의미 없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 상대 타워 데미지 2250까지 줬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고블린 오두막 왼쪽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지금 광부가 나오면서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했고 동시에 돌격병이 왼쪽으로 돌격을 하기 직전에 파이어볼을 통해서 돌격병을 막았습니다. 돌격병을 안 막았다면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쥐는 고블린 오두막을 통해서 가운데로 유도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 창고블린 나왔고 내전탑 설치됩니다. 파이어볼로 고블린 오두막이 깨졌습니다. 상대 광부가 있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소 견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 광부가 오른쪽 타워에 데미지를 줬고 이어서 오른쪽에 박쥐가 들어왔습니다. 내전탑 예측 파이어볼로 공격을 하고 호그라이더 한번 두번 두번 데미지 넣고 지금 돌격병이 하나가 살아서 2400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 발키리 다리 건너가고 마법사로 내전탑 파괴했습니다. 상대 남은 체력 1230. 호그라이더 한 번, 두 번 깨졌습니다. 남은 시간 3초. 게임 오버입니다. 돌격병은 코스트도 낮고 체력도 낮지만 타워에 닿으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공격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부에게 데미지를 입는 것보다 돌격병에 데미지를 입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돌격병을 우선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